자, 생명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화론을 주창한, 즉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한 진화론이죠. 그 진화론을 주창한 다윈도 생명의 존재를 피해갈 수는 뭐예요? 없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윈은 그 진화론을 주창하면서 뭐 초기에는 모든 것을 무엇과 무엇에 맡겼습니까? 시간과 우연에 맡겼습니다. 아시겠어요? 시간과 우연을 우연히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주장하면서 진화론을 설명하다 보니까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왜? 왜냐하면은 진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그 이 진화에 가만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 네. 일정한 진화의 뭐예요? 방향이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진화되는 게 뭐예요? 아닌 겁니다.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다면 중구난방이 아니야. 다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 아닌 것도 있고 사람인 것도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일정하게 다 뭐예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다윈이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이게 우연히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이게 뭐예요? 수많은 형태의 진화의 결과가 뭐예요?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종이란 게 딱 있어, 종. 네. 이 종의 존재에 대해서 다윈이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다윈의 생각대로 가만 보니까 이 진화라는 것이 무작위적으로 중구난방으로 발전돼 나가는 것이 뭐야? 아니야, 그건 분명히 아니야. 진화라는 것도 어떤 뭐요? 일정한 방향, direction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화의 방향의 결정, the direction of the evolution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라는 질문이 대두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진화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알고 보니까 이 결정은 굉장히 뭐예요? 어떤 결정이요? 지능적인 결정이요. 인텔리전트한 결정이야. 왜? 그 환경에 딱 맞도록 어떻게 해요? 진화가 되는 걸로. 그러나 찰스 다윈은 그것은 인정했지만 그때 무엇을 모르고 있었냐면은 유전자에 대해서는 뭐예요? 몰랐습니다. 진화라는 것은 하나의 변화인데 모든 생명체의 변화 현상은 어디에서 변화되어야 됩니까? 유전자 레벨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윈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윈 시대에는 DNA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하나의 변화인데 환경에 적응하는 하나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변화가 오려면 반드시 그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그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유전자의 변화로부터 진화가 시작이 되는 줄은 뭐예요? 다윈은 몰랐다 이겁니다. 그걸 모르고서 이 다윈은 그냥 형태가 스스로 변하는 줄 알았어. 아시겠죠? 외부적인 형태가 알아서 변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럼 이 변하는 것도 중구난방으로 변하지 뭐요?
코. 코라면 코 딱 모양 그거밖에 없어. 아세요? 코가 여기 붙은 놈도 없고 코라면 뭐요? 반드시 한가운데 붙어 있는 거예요. 어. 뒤에 붙은 것도 없고 뭐 딱 일정한 방향에서 딱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윈이 이야, 여기서 다윈은 시간과 우연이라는 기본 틀을 벗어날 수밖에 뭐요? 없었습니다. 시간과 우연 가지고는 설명이 뭐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윈은 드디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 진화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외부적인 뭐요?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피할 수가 뭐요? 없는 것이죠. 다윈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진화의 방향을 결정해 줄 수밖에 뭐요?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명을 연구하다가 드디어 이 진화론을 깊이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다윈도 생명을 뭐요? 피할 수가 뭐요? 없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아시죠? 그래서 다윈은 무엇을 주창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 우주 속에 진화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어떤 뭐요? 힘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는 부인했는데 진화의 방향은 뭐예요? 방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진화의 방향은 자기 개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외부적인 어떤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의 진화 방향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외부적으로 주어진 진화의 방향으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주어진 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겁니다. 예? 네? 예. 네. 그건 이제 다윈이 한 말은 아니에요. 개념은 같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Cosmic Intelligence, 우주지능을 얘기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건 막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다윈이 만들어 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연 선택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 선택력.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연계에 진화의 방향이 중구난방 혹은 뭐예요? 좀 유식하게 말하면 무작위적으로 진화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어떻게 해요? 결정해주는 선택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자연 선택력의 존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 다윈이즘 다윈 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윈 사상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생명을 벗어나진 뭐요? 역시 생명을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는 그 뭐라 부르냐면은 Natural Selection Force라고 부릅니다. Natural 자연, Selection 선택, Him Force. Natural Selection Force의 존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순수 메커니즘, 그렇죠? 순수 메커니즘 사상으로부터 바이탈리즘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가는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윈도 결국은 바이탈리즘, 그 우주에 있는 힘을 어떻게 해요?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윈이 그 힘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개체들이 뭐예요? 일정한 선택된 방향으로 진화하는 현상을 가지고 그 힘의 존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지고 생명의 존재도 인정을 어떻게 해요?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내추럴 셀렉션은 그것도 내추럴 자연 선택력은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그냥 생명체에 나타난 뭐예요? 현상을 보고 그것을 그 힘이 존재한다고 얘기했다면은 생명체가 생명체 안에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을 보고 생명력을 인정할 수도 뭐예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은 자연 선택력만 인정하고 생명력은 뭐예요?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 관점에서 자가 당착적인 모순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다윈이즘을 믿고 있는 생물학자들, 과학자들은 냉철한 과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냉철성을 냉철성으로 자연 선택력을 역의 존재를 인정했다면은 생명력의 존재도 뭐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네. 굉장한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화론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생명력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인정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에너지, 이 자연 선택력이라는 이 에너지는 상당히 어떤 에너지예요? 지능적 에너지입니다. 네. 어떤 개체를, 그렇죠? 어떤 생명체를 그 주어진 환경에 가장 알맞도록 어떻게 해요? 적응시키면서 진화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거는 인간 생물학자들이 할 수 뭐요? 없는 초인간적인, 초과학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힘일 뿐만 아니라 그 힘 속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능이, 이 힘이라는 것은, 에너지라는 것은요, 차원이 있습니다. 차원.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차원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물리적 힘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걸 빨짝짝, 이 힘이죠. 별로 지능이 요구되지 뭐요? 않는 예. 그런 저 차원의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물리적 에너지. 예. 그 다음에 이 에너지의 에너지란 걸 가만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은 품성과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봐도 그 에너지 속에 뭐가 있어요? 에너지 속에 지능이 있잖아요. 네. 네. 지능이 점점 발달되면 지능적, 그러니까 그건 지식적입니다. 지식적 차원, 지능적 에너지도 있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에너지입니다.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 지능, 지식적 에너지,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영적 에너지, 그게 바로 품성적 에너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 그 자체가 가장 고차원의 뭐예요?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차곡차곡 이렇게 설명, 여러분 이거를 열심히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정립을 딱 해두면은요,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 이제 뭐 어디 가도 뭐요? 자신 있어. 예, 확실하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를 종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과학적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 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의 차원, 물리적 에너지 차원, 지능적 차원, 그 다음 뭐예요? 영적 차원. 영적 차원의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예, 영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지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아과 의사가 애를 잘 키울까요? 사랑하는 엄마가 잘 키울까요? 네, 사랑하는 엄마가 잘 키웁니다. 네. 소아과 의사는 애가 오줌이 언제 마려운지, 똥을 쌌는지, 뭐요? 안 쌌는지, 언제 배가 고픈지를 소아과 의사는 모릅니다. 그렇죠? 애가 울어야 배가 고픈 줄 알죠. 그러나 엄마는 안 울어도 뭐예요? 압니다. 애가 필요하면은 그 자다가도 잠에서 뭐예요? 벌떡 깹니다. 그것은 사랑의 지능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지능. 사랑은 최고도의 지능. 바보라도 지능이요. 아무리 학교를 초등학교도 안 간 엄마라도 애는 뭐예요? 최고로 잘 키워요. 사랑이 있다면. 왜?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세요. 그 사랑은 창조주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지혜를 사랑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그렇죠? 물리적, 화학적,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적,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지식보다 더 높은 단계가 지혜적이야. 지혜로운 사람, 무식해도 지혜로운 사람.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생명력입니다. 예. 자, 이래서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생명 에너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참 이거는 사실 어디 가서 가르쳐야 되는 거요? 신학교 가서 가르쳐야 됩니다. 생명의 신학적 정의만 하지 말고 과학적 뭐요? 정의와 신학적 정의가 일치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여러분 목회자가 힘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구나. 내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이 최고의 뭐요? 과학이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거죠. 신학은 최고의 과학입니다. 와이프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이프인은 하나님을 아는 과학자만이 과학의 가치를 뭐요?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이 다 창조 과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과학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만이 창조 주시며 그분에게서만 생명이 나온다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 이론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 와이프인의 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걸 공부해 보면은 와이프는 진짜 뭐예요? 선지자라는 것을, 과학적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 예, 과학적 선지자예요.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인데 제가 이 미국인들, 호주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 쓰는 슬라이드인데 영어가 제일 정확합니다. 아셨어요? 우리 그 예언하신 한글 번역은 조금 틀린 데도 많더라고요. The cure, 예, 치유입니다. Could be wrote
only by the 뭐예요? power of the great healer. 위대하신 치유자의 힘으로 많이 only, 그렇죠? 치유는 일어날 수 있다. 아주 확실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yet 예. 그러나 우선 이것부터 치유는 위대하신 창조주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놓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뭡니까? Christ made use of the simple agencies of nature. 이 자연계에는 단순한 치료제들을 뭐예요? 사용하도록 하셨다. 이게 치유제가 아니고 뭡니까 이제? 네, 치료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 이 처음에 두 줄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봐라, 와이프인이 풀 먹으면 난다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게 Council of Health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번역이 뭐예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대한 권면이라고 할까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상하게 이 책이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Council on Health.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번역해요. 치유는 오직 위대하신 치유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연의 단순한 것들을 치료제로서 사용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약물의 사용은 장려하지 않으셨으나 자연의 단순한 치료제들은 뭐예요? 허락하셨다. 조금 낫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제 허락하셨다는 말을 사용하라고 그랬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허락하셨다. 그 다음에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 in all Christ healing. 예수께서 환자를 치유하셨을 때 그 속에 뭐가 역사하셨다? 사랑의 파워가 역사하셨다. 역사하셨다. 그리고 only by the partaking of that love, 그 사랑을 주심으로 인해서만 뭐예요? Through faith, 믿음으로 can we be instruments for His work? 그분의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뭐예요?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다. If we neglect to link ourselves in divine connection with Christ, the current of the life-giving energy cannot flow in rich stream from us to the people. 여기 보세요. 와이프분이 쓰신 이 단어입니다. Life-giving 뭐요? Energy, 생명 에너지죠. 생명 에너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에너지 주고 우리는 환자에게 그 에너지를 뭐요? 전달해 주는 도구로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건강 기별의 목적이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him who alone 와이프는 아주 굉장히 뭐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Only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alone 예. 그분 혼자서만 뭐예요? Restore 예. 재창조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예. 예. It is our work 이것이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뭐냐? 어떻게 하는 거? To present the sick and the suffering.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to 뭐요? present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무엇을? suffering to Christ in the arms of our faith.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요? 이 환자를 뭐요? 가져다 주는 것. 그리스도의 품, 환자, 고통받는 환자를 안아서 그리스도에게 뭐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예. The influence of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의 영향은 뭐냐? 영향력은 very best medicine, 최고의 뭐요? 약이다. 예. 즉 하나님의 영, 성령. 이 뭐요? 최고의 모든 병들의 최고의 약이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Council on Health 28비 The blessing of God 하나님의 뭐요? 축복은 뭐요? Healing power다. 응. Christ love a healing power. When the gospel is received in its purity, 하나님의 복음이 환자에게 가장 순수하게 뭐요? 받아들여졌을 때, 이 말이야. 썼을 때, it is cure for the maladies. Malady 모든 질병들의 뭐요? 치유가 일어난다. 뭐 하여튼 이분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렇죠?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어떤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뭐요? 없습니다. 예. 이것은 순수한 히브리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 헬라 사상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가장 순수한 히브리 사상을 전수해 주시려고 하는 선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멘 아닙니까? 예. 여기 보시면 아주 멋있는 말인데 보세요. The love, 사랑, which Christ diffuses through the whole being. 우리 몸 전체를 통하여 전해주는 사랑은 뭐냐? 그 사랑은 뭐요? A vitalizing power. 생명을 주는 뭐요? 능력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능력이다. 품성이 뭐요? 능력이다. 네. 품성이 능력이다. 네. 멋진 얘기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Vitalizing power. 어디에? Every 뭐요? Vital part.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부속품들. 무슨 부속품? The brain, 뇌, 그리고 심장, 그리고 신경, 여기에 이 사랑, 이 vitalizing power가 어떻게 해요? It touches with 뭐요? Healing. 이 vitalizing power,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내로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어디요? 심장, 신경을 건드리면 힐링이 일어난다. 와, 멋있는 말 하네요. 예. 아. 저는 옛날부터 이 안식일 교인이 돼가지고요. 이런 말이 어딨냐 말이야, 이런 말이. 예? 이건 철학적인 얘기 아니고 굉장히 의학적인 얘기. 와이프 부인이 의과대학을 나왔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히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던 건 놀라운 얘기죠. 오늘 유전자 의학을 공부한 21세기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제가 이거를 증명해 드릴 수 뭐요? 있는 것이요. 이제는 유전자 의학적으로 그건 시간 문제, 시간 때문에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제가 환자들한테 하는 강의를 여러분 직접 동영상을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자들한테는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래 놓고 이런 얘기를 해 줘요. 좀 환자들이 뭐요? 너무나 확실한 진리니까 그 진리가 생명이죠. 진선미 아닙니까? 그 진선미의 생명을 생명이 여러분을 치유하신다고 가르치는 것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다. 이제.
승천하기에 알맞게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저희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육체적인 구조에 관하여 어떻게 해요?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창조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육체적인 구조에 관해 이해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시편 기자와 더불어 내가 주 앞에 감사하면 나를 지으신 지으심이 뭐요? 신묘막적하심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 과학적 신앙입니다. 과학적 신앙. 창조주를 아는 신앙. 우리는 생명을 인간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 우리는 창조주와 구속에 의해서 그분의 것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몸을 취급하거나 하나님께 온전한 봉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타락으로 인도하는 습관으로 무력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능은 다 뭐예요? 그분께 속한다. 그분은, 보세요. 그분은 뭐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를 뭐요? 돌보시고 계신다. 예. 테레비가 매 순간마다 전기를 받아야 될 듯이 우리는 창조주의 생명을 매 순간마다 받는다. 여러분, 이 매 순간마다라는 사상이 과학적일 간이 없습니다. 예. 그죠? 박사님, 이 오토매틱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시동만 걸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박사님, 그 저 화장실에서 똥 누고 나면 누르면 뭐예요? 다 지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눌러놓으면 뭐예요? 다 지가 알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관여를 뭐예요? 안 하시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논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 논리를 펴는 사람과 제가 아주 심각한 토론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토론을 저희가 이메일로 주고받았으니까요.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메일로 주고받았는데 그분의 그 이론의 바탕은 뭐냐 하면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뭐예요? 있다. 이론의 부분이 뭐냐면 성령과 생기는 뭐예요? 다르다 합니다. 네. 생명은 성령과는 상관이 뭐예요? 없다. 그거는 뭐예요? 종교와 과학은 뭐예요?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의사가 의사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히브리식대로만 얘기하면은 의사는 필요해야 안 해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이 의사 다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나 의사의 필요성, 제사장과 의사의 그 직분의 분리를 유지하려면은 의사가 할 부분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타지 안 하는 자동 분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생명 그 책의 제목이 생명의 정의와 치유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주 완성은 안 됐는데 그래도 거의 중요한 제목들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다운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분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분은 살아있는 기계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기계가 계속 움직이게 뭐예요? 하신다.
만일 우리가 참 보세요. 한 순간이라도 홀로 움직이게 방치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뭐예요? 없다. 예. 하, 철저합니다. 철저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예. 예.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예. 천연계 법칙을 분명히 해서 그 법칙을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는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과 병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생명 법칙은 여러분, 생명 법칙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유전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 지금 마지막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 법칙, 그 유전자에 기록해 두신 생명 법칙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하여 드디어 어떻게 해요? 공개하셨습니다. 유전자를 공개하셨다는 사실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너는 내가 입력해 놓은 뭐요? 생명 법칙대로 살 때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인간의 모든 유전자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해독하였다고 합니다. 99% 해독했습니다. 지난번에 드디어 1번 염색체도 거의 다 해독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요, 뭐도요? 육체의 법칙도 세우신 분이시다. 예, 그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굉장히 생물학적입니다. 보세요. 그분의 법칙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뭐요? 손으로 친히 뭐요? 기록되었다. 이거는 과학적입니다. 왜냐? 유전자의 생명 법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기록한다는 것은 이 뭡니까? 해독할 수 있다는 게 글자거든요.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창조되어야만 뭐요?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마다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전자 글자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유전자 글자를 과학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염기서열, 그렇죠. 예. Base sequence, 염기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예. 염기서열이란 네 가지 종류의 염기, A, 아데닌, T, 타이민, C, 시토신, G, 구아닌. 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 간단하게 줄이면 A, T, C, G의 서열로서 순서를 배열함으로 자기의 생명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프로그램인 유전자를 매 순간마다 뭐요?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만약 유전자가 그 생명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우리 세포는 죽어버립니다. 네.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근육과 신경과 모든 근육과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뭐예요? 친히 뭐예요? 기록하셨다는 말이 많습니다. 왜? 그 유전자가 무엇이니까? 글자이니까. 그런데 왜 그분이 친히 기록하셨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글자라는 것은 창조되어야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는 누구의 글자요? 그분의 글자죠. 창조주의 글자죠. 예.
그래서 그분의 손으로 뭐요? 친히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과학자들은 그냥 인간을 고기 덩어리로 보지 않고 무슨 덩어리로 봐요? 예, 글자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한 개 한 개마다의 저 ATGC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의 배열로서 탁 짜나 이게 이걸 읽었다 말인다고. 저게 옛날에는 우리는 의과대학생 때 못 읽었습니다. 지금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게. 이것을 이제 1990년대 말에 와서 읽기 시작합니다. 암호를 해독했다 말입니다. 창조된 글자, 창조주의 글자로 생명 법칙을 뭐요? 글자로서 우리 몸의 각 세포마다 친히 어떻게? 친히 기록하셨다. 이 친히 기록하셨다는 말은 와이프인이 만들어낸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다 있는 말입니다. 꼭 같은 말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있죠. 아, 고린도후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요? 그리스도의 뭐요? 변진이. 사람이 변지요 아니요? 글자가 기록된 변지죠. 누구의 변지요? 그리스도의 변지죠. 창조주의 변지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저자들은 이런 과학적 영감을 어떻게 해요? 종교적 영감만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과학적 영감을 받은 분들이에요. 예, 변진이 이는 보세요. 먹으로 쓴 것이 뭐예요?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영으로. 그 에너지로 생명력으로 쓴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우리 몸의 마음에 비해 썼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마음의 비. 왜 마음의 비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참이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줄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랑이신 분이 사랑을 그분이 우리에게 줄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놨겠습니까? 사랑을 자꾸 더 받고 싶도록 만들어놨겠죠. 그렇죠. 그래야 자기가 더 줄 수 있으니까. 더 줄수록 자기는 뭐예요? 행복하니까. 그러면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느껴야만 사랑을 더 받고 싶을까? 행복하게. 그러면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이 생명력 아닙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도록 프로그램을 짜놨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행복 프로그램을 손수 뭐요? 뇌세포에다 기록하셨다. 그러면 이제 행복이 뭐냐? 행복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느낄 때 행복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다 아셨어. 그래서 첫째, 엔돌핀 생산 프로그램. 왜? 엔돌핀이 생산되어야만 우리는 뭐예요? 기뻐. 행복은 기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엔돌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입력했습니다. 친히 만드신 글자로. 그래서 내 세포에는 엔돌핀 생산 유전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만 가지고 행복이 충만하진 않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 참 편안하구나. 이렇게 일이 잘못돼 가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평화롭구나. 그 평화롭게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도록? 물질로서 나타나도록. 즉, 말씀이 무엇으로 되는 거요? 육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엔돌핀이라는 물질로 변하도록. 구체적으로 그 마음의 평화를 주는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 네,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 잘 생산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맨날 불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네.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산이 되면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네. 아무리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도 뭐예요?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평화로워야 행복하죠. 그것만 가지고 또 안 돼요. 기쁘기도 하고 평화롭기도 한데 뭐가 있어야 돼요? 로맨틱해야 됩니다. 네. 네. 어떤 그 쾌감,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해요? 뽀뽀를 했을 때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엔돌핀하고 좀 다르거든. 로맨틱 하면서 기쁠 때는 여보! 이렇게 되지만은 이 도파민이라는 로맨틱 물질이 나오면은 여보 이렇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행복 프로그램을 짰어요. 엔돌핀,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로토닌, 그 다음에 뭐예요? 도파민. 그것만 가지면 되느냐? 안 된다 이거요. 안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좀 뭐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만족감을 느끼게 돼야 된다 이거죠. 만족감이 있어야 행복한 거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에쿠스를 타는데 나는 소나타밖에 못한다고 못하는데 그게 소나타 가지고 만족을 할 줄 모르면 엔돌핀만이 있어도 소용없고. 예? 그래서 만족감이 행복의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뇌신경 세포를 탁 인간 개놈 프로젝트 유전자를 찾아보니까 뭐가 있게? CCK라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딱 입력이 돼 있어. 이 CCK가 바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입니다. 예. 하나님도 참 로맨틱한 분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행복감을 추구하고 로맨틱한 분이냐 하면은 꽃을 보면 알아요. 꽃이 어떤 꽃들은 뭐야? 예, 이렇게 생긴 꽃도 있고 어떤 꽃은 어떻게 해요? 예. 그 다 그러니까 그게 도파민이 있고 세로토닌이 있고 어떤 꽃은 보면 뭐예요? 편안합니다. 그렇죠? 어떤 꽃을 보면 아 기뻐요. 칸나 같은 꽃 보면 뭐예요? 네. 멋쟁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다 우리의 행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자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뭐로 나타낸 거예요? 진, 선, 뭐요? 미로 나타낸 거예요. 미. 여기 봐, 요거 요렇게 아름답지? 요거는 너를 로맨틱하게 만들 거고, 요거는 너를 뭐요? 편안하게 만들 거고, 요거는 너를 뭐요? 까! 기쁘게 만들 겁니다. 예. 노래가 음악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음악도 모차르트의 음악은 뭐예요? 아, 기쁘게 만듭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쇼팽의 음악은 뭐예요? 로맨틱하게 만드는. 예? 바흐의 음악은 뭐예요? 평화롭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아름다움의 속성, 다 그 행복의 속성이에요. 귀찮은 거죠. 그래서 만족감.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고 나도 뭐예요? 아다. 10만 원 입장료 같이 뭐요? 있다. 이렇게 되는 게 CCK가 생산돼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지극히 아름다우면 10만 원짜리 입장료가 뭐요? 같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아직도 발견 안 된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지금 행복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행복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감이 있는데 그 느낌은 일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감. 우리가 우리 모두는 하나다 할 때 행복하지요. 니는 니고 나는 내고 니는 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할 때는 행복감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얌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일체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많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네. 일체감이 없는 행복은 껍데기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 이 행복 프로그램이 잘 발달해 있어요. 그렇죠? 남자들은 행복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성취. 성취. 여성들은 엔돌핀 나오고 CCK 나오고 도파민 나오고 그럼 행복해. 남자들은 그거 나오는 돈에 성취를 못하기 때문에 예. 팍 이래야 돼. 자, 그 CCK 다음에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옥시토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시토신. 옥시토신. 네. 참 재밌는 물질이죠. 옥시토신. 제가 하나 써드릴게요. 옥시토신. 네. 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딱 생산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뭐요? 한 몸이 되는 그 진리가 이 대단한 진리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그분과 뭐예요? 하나가 되기 위하여 믿습니다. 예. 그분과 나는 뭐예요? 하나요. 이거는 남자들은 이 말을 잘 몰라. 저도 몰라요. 이 말을 하면서도 몰라.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뭐 설명 뭐 히브리 설명 잘한다고 제가 히브리적으로 사는 것도 뭐예요? 설명은 하는데 기똥차게 하는데 마누라하고 싸울 때 보면 전혀 히브리적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네. 내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소서 하면서. 네. 그 와이프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뭐예요? 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다. 더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예, 그거죠. 그게 진짜 성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화를 성화로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성화는 악화다. 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내가 더 뭐요? 악함을 알게 되니까. 그 악함을, 악인이 악함을 아는 것이 성화입니다. 예. 그거 모르고 내가 성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큰 문제예요. 아, 내가 작년보다 더 선하게 됐구나. 아, 곤란한 얘기요, 이거. 아, 내가 작년에 생각했던 나보다 올해 발견한 나가 훨씬 더 뭐예요? 악하구나. 크,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뭐예요? 없고 그분의 품성이 아니면 나에게 구원이 뭐예요? 없구나. 감사합니다. 크, 이거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이게. 예, 예. 자, 옥시토신, 여러분. 이건 최고의 행복감을 주는 것이 옥시토신입니다.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마음이 편하고 로맨틱해도 니는 니고 나는 나다. 그러면은 그건 온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처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회자와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일체감을 느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 몇 명 안 되는 직원이지만 다 서로서로의 부족한 것을 알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부족한 것을 서로서로 감싸줄 때 일체감이 느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감싸주지 않고 부족한 것을 맨날 지적할 때는 이건 다 불립니다. 일체감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부족함을 지적하다가 볼리다 봅니다. 그러다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감, 예. 이 일체감을 느낄수록 행복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일체감을 잘 느끼질 못합니다. 왜? 남자들의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경쟁 사회예요. 그런데 예. 여러분, 남자 사회에서 일체감을 가장 잘 느끼는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조폭. 조폭이라야 남자들 뭐예요? 형님! 뭐 이래서. 여자들은 조폭도 아닌데도 언니? 뭐 이래서. 왜 여자들은 서로서로 언니라고 해야 돼? 언니 동생이 금방 돼야 돼요. 왜? 그래야만 일체감이 발생하니까. 여자들은 일체감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래야 행복하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살아요. 왜? 왜? 이 조폭들은 말입니다. 그 출신들이 일체감이 전혀 없는 출신들입니다. 깨진 가정. 그렇죠? 예. 천대받은 아들. 예. 미움받는 아들. 일체감을 그리워하는 존재들이 모여서 일체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조폭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 일체감을 유지하기 위해 뭐까지도 바쳐요? 목숨까지도 바치는 게 조폭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일체감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왜? 그게 행복 그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보다 체격도 적고 띠뛰기도 해도 빠르지도 않고 국가대표 선수의 축구 선수의 월드컵도 나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보다. 그것도 지금 한 2, 3년 오래 살면 그걸 모르겠는데 뭐예요? 8년, 9년, 10년을 오래 살아. 그 이유가 뭘까요? 여자는 행복을 추구하며 일체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래 삽니다. 남자들은 그것이 덜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질 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감은 최고의 일체감으로 통합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느낄 수 있는 지고한 일체감은 언제 느끼는 거예요? 여자가 느끼는 겁니다. 남자는 뭐? 에? 아기가 그 고통스러운 진통을 거쳐서 할 때 엄마는 무엇을 느껴요? 저 녀석과 나는 뭐요? 하나야. 응? 하나야. 그 녀석을 품에 안았을 때 이것은 그야말로 나입니다. 나의 뭘 받은 거요? 내 살이요, 내 피요. 내 그거 아닙니까? 내 유전자부터 받고 네? 나의 나지 뭐. 그런데 두 다른 개체야, 그렇죠? 두 다른 개체지만은 뭐요? 일체야. 이건 최고의 일체감입니다. 예. 그것을 남자는 느낄 수 뭐요? 없는 거요. 그러니 빨리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섯 가지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원래는 일체감을 느낄 때 막 어떤 뭐예요? 뭐 전율이 오잖아요. 오는데 이게 속된 말이 아닌데 속된 말이 돼버렸습니다. 극치감 혹은 뭐요?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이 느끼는 오르가즘과 여성이 느끼는 오르가즘의 뭐요? 정도가 다릅니다.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체면 불구하고 막 소리를 빽빽 지릅니다. 그렇죠? 남성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가요. 여성의 이 오르가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초월하게 해요. 그때 왜 그렇게 되냐 여성이 옥시토신이 왕성하게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모르고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상담을 하자 그래요. 왜 그러냐 박사님. 목회자로서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부인하고 성생활을 하는 것이 뭐예요? 죄 짓는다 이거요. 아이고, 그는 일체감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행복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간음. 일체감을 느껴서는 뭐요? 안 될 상대와 옥시토신 장난을 치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안 들어있는 가짜 행복, 그게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옥시토신만 한번 꽉 나왔다 하면은 그 남자가 아무리 바보 같은 남자라도 어떻게 해요? 꽉 잡힙니다. 왜? 저분과 나는 하나야. 이렇게 됩니다. 바람둥이라도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로 느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엉뚱한 여자가 또 자기 남편하고 일체감을 뭐요? 느끼게 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행복이 아니고 뭐가 찾아와요?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망령되이 사용하는 게 가늠입니다. 성은, 섹스 라이프는 행복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요? 망령되이 남용하는 거예요. 행복 프로그램은 누구의 프로그램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 프로그램을 마귀가 뭐요? 잘못 사용하도록 인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행복하기는 한데 뭐요? 불행해지는 거. 네. 그게 가능이죠. 그래서 그리고 뭐요? 사랑은 없는데 행복한가? 사랑과 행복이 뭐요? 분리되는 거. 이것이 이원론입니다. 사랑 속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잘못, 오류, 그것이 가늠입니다. 다른 여자와 잔다가 가늠이 아니라 가늠의 본질이 그렇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행복 프로그램이 딱 짜져 있습니다. 행복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행복하기 위하여 어때요? 예, 창조됐고. 왜 행복해야 됩니까? 사랑받을 때마다 그 생명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계속적으로 생명력을 어떻게 해요? 받고 싶어 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도록 창조하신 분이야말로 그분은 사랑이신 것이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엔돌핀이 많이 생산될수록 암세포와 싸우는 T임파구가 더 뭐요? 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결국 어디로 연결이 돼요? 건강으로, 치유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가르치는 것이 치유이지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의사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의사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사장은 반드시 치유가 무엇인 줄을 뭐요? 알아야죠. 건강기별이 이 교회에 주어지지 않을 수밖에 뭐요? 없지요.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분 예언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2300주와 예언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이 2300주와가 언제 끝나서 성소정결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를 아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1844년에 그 뭡니까? 재림 전 뭐라 그럽니까? 심판을 이해하고 있는 교단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드디어 대제사장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죄를 쌓아놓은 것들을 그동안에 뭐예요? 그거를 뭐예요? 정결케 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교단은 우리밖에는 뭐예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늘 성소의 정결을 시작한 때를 알고 그 하늘 성소의 정결이라는 것이 재림 전 뭐요? 심판이고. 예. 하늘 성소의 정결이 시작되었다면 지상에도 성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상에도 성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예. 그러므로 지상 성소의 정결 기별이 주어져야 됩니까? 안 됩니까? 주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치유의 기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건강 기별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우연히 우리 교단에 건강 기별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과 성소 정결의 프로그램과 예, 절기 프로그램과 모든 것에 맞아떨어지는 이게 건강기별이 하나 빠지면 이게 일치되기가 뭐예요? 이게 분산되기 쉽습니다. 건강기별로서 차게 엮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성소정결이구나. 이것은 결국 뭐예요? 죄사함으로서 성소정결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므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성소의 정결 곧 뭐예요? 죄사하심이구나. 예. 치유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예. 와, 이거 뭐 황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니 행복해져요, 안 해져요? 예. 진리는 우리를, 진리는 생명입니다.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는 겁니다. 이래서 뉴스타트 일을 진짜 히브리적으로 하시면 행복해지십니다. 아시겠어요? 헬라적으로 하면 따분합니다. 아, 다 사람 모으기 힘들다. 사람 모아서 부항 뜨고 예? 봉침 놓고 여러분 예? 피를 줄줄 흘리고 휴지로 닦고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서 공부시켜가지고 예? 얼마나 헬라적 전도입니까? 있죠. 예.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진리를 받은 우리들은 행복자입니다. 건강기별을 받은 행복자입니다. 아, 이 건강기별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뇌세포에 입력해 두신 행복 프로그램이 마음껏 왕성하게 작동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미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저희들의 주님. 이제 왜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줄을 알았습니다. 아름다워야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저렇게 소나무가 아름다운지, 들에 핀 들꽃 하나하나마저 그렇게도 이쁘고 아름다운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우리를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치유해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신 창조주이십니다. 진선미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히브리적 진리를 알 때 헬라의 감옥으로부터 자유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헬라의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데스크에 보면은 그 박사님 말씀하신 치유 특론 그 자료 신청서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이랑 이름 적으시고요. 어제 아침인가요? 어저께 먹은 호박이 맛있다고 문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식당에 가시면 그 호박 신청서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이 좀 쌓여 있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시면 되고요. 아주 맛있는 거를 많이 쌓아놨다고 하니까요. 구입하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어제처럼 오후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녁 시간 늦지 않게 도착하시고 저녁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